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이 없었죠. 기다리셨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두 달간 멋진 게임 제작을 위해 많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게임과 저희에 대해 많은 내용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나가고 있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유튜브로 게임을 처음 공유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상상력과 추억, 경험을 시각화하여 즐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실제로 가지 않았더라도 많은 게임들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접하며 그곳에 등장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상상 속의 공간을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많은 환경을 깊이 있고 다채로운 세계관으로 풀어내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느낌,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게임 내에서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고 그곳의 분위기를 공유하며 게임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무드, 플레이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고 저희가 제작할 아트의 스타일은 한 방향에 묶인 것이 아닌 수많은 미적인 장르를 포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사 환경일 수도 있고 캐주얼일 수도 있고 로우폴이나 2D일 수도 있으며 카툰 스타일 또는 픽셀 아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게임에 이런 다양한 스타일이 담긴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환경이 제공하는 분위기나 매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는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아트 스타일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고유의 특성이 있죠. 이를 하나의 굵은 줄기에 어색함 없이 연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트 스타일뿐 아니라 저희는 지역의 한계에도 제한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관을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에 제한을 둔다면 상상의 나래에도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일반적인 광활한 초원이나 눈으로 덮인 스키장 같은 것도 있지만 캐릭터가 개미만해져 모든 자연물들이 커진다거나 8비트의 우주선 아케이드나 구름 위의 세계, 음식이 건물인 세상 등 판타지 요소도 고려하고 있고 오후의 학교 하굣길이나 한국의 매력이 담긴 현실의 지역 등 우리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된 환경도 구상하고 있어요. 게임은 전체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거부감이 드는 요소는 일체 배제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동기부여되며 매순간 모험으로 설레일 수 있는 게임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카메라 시점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탑뷰, 쿼터뷰, 사이드 스크롤, TPP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게임 내에서 카메라 전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넓은 범위를 말씀드렸기에 게임이 산으로 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난잡해지고 이상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폭을 구성한 것의 가장 본질은 결국 다양한 환경의 경험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환경을 넘어 그 환경이 주는 분위기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여기서 저만의 기억이나 상상력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도 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공간이나 상상해봤던 지역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장소, 추억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대한 분위기, 느낌을 적어주시면 적극 참고하여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공부를 마치고 새벽 늦게 집에 늦게 들어갈 때의 골목길이라든지 어렸을 때 비를 타 맞으면서 공원에 뛰어다니던 경험 등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이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구글 설문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성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저희가 지난 두 달간 어떤 작업을 하며 준비해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셨듯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귀여운 느낌의 3등신 SD 캐릭터 느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하기 좋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라면 캐릭터를 그냥 3D 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형이 있다면 그 느낌에 어울리는 모션 동작 또한 있어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모션 동작 간의 전환이나 발도둑 및 착지 동작 간의 연계 등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지했을 때의 다양한 동작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몬스터나 캐릭터를 제작해 본 것이 큰 공부가 됐어요. 이 캐릭터 제작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캐릭터는 특히 게임의 핵심이기에 큰 비중을 두고 제작하고 있어요.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아티스트 분들의 많은 자문과 연구,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캐릭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게임에서 상호작용이 몰입도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저희의 주된 과제 중 하나인데요.
모든 환경 요소와 완벽히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버그나 구현 난이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요소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연구한 것 중 하나는 사물과 즉각 반응하는 유체 시뮬레이션입니다. 환경에 배치된 지형, 사물의 유체가 정확히 반응합니다. 이는 미리 생성된 지형뿐 아니라 유저가 배치한 건축물이나 음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죠. 저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체 역학을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밖에 수학, 과학까지 공부하느라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SPH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베이스가 되는 파티클을 렌더링하여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성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어서 물뿐만 아니라 꿀이나 늪지대, 모래 같은 특수한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최적화도 매우 중요하고 버그 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았어요. 실제 인게임에서 유저가 생각한 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더욱 연구하고 많이 시험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본적인 물과 식물 같은 것들의 현실적인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체계화하여 완성도 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부분만 따로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적화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작품 활동은 대체로 최적화하는 거리가 좀 멀었죠. 특히 노트북 등으로는 구동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저희의 우선순위가 좋은 수준의 그래픽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래픽이 가장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고 생각했지만 테크 데모가 아닌 실제 시장에 출시할 게임의 경우 최적화가 아주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하드웨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저희 개발자들은 더욱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좋은 최적화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픽 설정에서 유저의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해상도 그래픽 설정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 맵에서 바다의 반사를 정확히 계산할까요? 라든지 구름을 더욱 실사적으로 표현할까요? 같이 직관적이고 특정 지역, 리소스에 대해서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또 다른 버그나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에 다양한 컴퓨터에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게 최적화를 하겠지만 그래픽 퀄리티도 가능한 좋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게임 엔진을 확장해 개발 편의를 위한 내부 유틸리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부분에 시간을 집중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작업 속도가 빨라져 추후 얼리얼 사용자분들을 위해 배포할 계획도 있습니다. 개발은 당연히 얼리얼 엔진으로 진행하고 올해 얼리얼 엔진 5가 출시되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얼리얼 5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수십억 개의 폴리곤을 로딩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BGM이 바로 저희 작곡팀원 퍼플잼님께서 작곡하신 음악입니다. 게임에서 시각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운드이기 때문에 음악뿐 아니라 공간 음향 등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악의 경우 음악만 들으실 수 있게 별도의 영상으로도 올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간 온라인으로만 협업해왔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와 업무 효율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실을 마련했는데요.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해 합숙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기존 대비 많은 아이디어가 오가고 굉장히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협업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VR이나 저사양 컴퓨터 등의 테스트 장비와 내부 서버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는 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가 굉장히 편해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의 게임 개발 계획을 40페이지 분량의 사업 계획서로 디테일하게 작성했고 PPT 발표를 거쳐 합격하여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무려 3,000만 원이라는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더욱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기에 철저히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게임 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 증빙, 품위서를 올려 승인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오로지 개발 용도로서 큰 보탬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을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개발 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경영 전문가 분들께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기업가 정신과 창업 멘토링 등도 교육받을 수 있어 사업과 경영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회죠.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가 아닌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절대 저희의 게임의 방향성이나 매출의 정도, 사행성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발 지원일 뿐이죠. 그렇게 저희는 더 좋은 조건에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두 달간 사회 및 업계에도 기여하며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 강의 제작도 병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D 그래픽, 얼리어 렌즈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수강하신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지난달에 강의 제작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제 능력을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보람찹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번 주를 기점으로 새로운 강의 제작이 모두 끝났고 현재 새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얼리어 렌즈뿐만 아니라 3D 텍스처링 프로그램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수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그래픽에 대한 지식도 배우실 수 있고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수익은 99% 개발에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토타입 및 베이스 시스템 개발, 아트 디렉션 및 기획, 그리고 이사, 창업 지원, 강의 제작 등으로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수준이 된 후 공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소식이 너무 늦어졌네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고 현재 팀원들과 개발에만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업로드될 예정이고 이런 목소리가 들어간 설명 영상뿐 아니라 제가 만든 새로운 테마의 환경이나 개발 시연 영상 등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상이 보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에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모두 빠짐없이 확인하고 내부 문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부적인 설정 같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아주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사랑에 반드시 부응하는 좋은 팀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 저희에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편하게 적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의 의견은 특히 구현되었으면 하는 공간, 지역, 테마,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게임을 위해 매 순간 고민하고 노력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러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